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벼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우정동상을 해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떼내고 있습니다. 이지움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헬기 영상인데요. 정비를 끝낸 러시아군의 공격헬기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로켓 공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파스나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대대적인 포격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의 탄약부를 전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참호입니다.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는 이렇게 긴 참호와 참호를 빼꼽 빼앗는 참호전의 모습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유엔은 마리우폴에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러시아군의 UR-77 발사 장면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조우스탈 공장이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포리자 지역에서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공업지대에 대한 미사일 타격이 있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실시하여 오데사의 주요 교량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데사 화력발전소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을 인해서 화력발전소가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러시아 장갑차 및 탱크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TOS-1 사용 모습입니다. 엄청난 화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시설의 주요 시설을 타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10 분리어단은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 장갑차에 대한 포격을 진행하여 수십 대의 장갑차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몰도바입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바리게이트가 설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몰도바입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은 몰도바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 UAV를 파견한 상태이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수도인 티라스폴에는 새로운 검문소가 설치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의하면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자작극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는 불가리아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에게 핵무기를 쓴다고 허세 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러시아 핵전쟁 발언이 완전 모책임한 발언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보이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독일에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 탱크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펜타곤에서는 우크라이나 방위에 관한 국제 연락그룹의 창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40개국의 미국 우방국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방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미국은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창설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 한국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루마니아 니콜라이 치우코 총리의 회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 지원, 인도적 지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이 수일 내로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야전 병원 열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 기차는 전쟁터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부상병을 싣고 폴란드까지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열차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의 생존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세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스팅어 대공화기를 생산 중에 있으나 현재 수요를 만족할 만한 공급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670만 달러, 하나로 340억 원에 달하는 군사 원조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M777 곡사포 6문과 포탄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